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벽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10월 13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러시아 불법 영토 병합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찬성 143표, 반대 5표, 기권 35표인데요.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 유럽, 일본, 미국 등은 일제히 찬성표를 던진 반면에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 니카라과, 시리아만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은 기권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4건의 결의 중 가장 많은 회원국이 지지해 러시아의 영토 병합 시도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최근 군사공격에 대한 반대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더욱 고립되고 외교적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스바토베 북서쪽 하르키우 북동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0월 13일에 업로드된 영상에 의하면 스바토베에서 북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크로말레 N26 고속도로 근처에서 전투가 일어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샤네, 베레스토베, 타바예프카의 주변 정착지도 탈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스바토베에서 북서쪽으로 30km 지점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크레민나 서쪽의 진지를 재편성하고 크레민나를 공격하기 위해 제르베츠강을 도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이러한 공격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소규모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에 대한 지상 공세를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흐무트 남쪽에서 점진적인 이득을 얻었는데요.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서 북동쪽으로 8km, 남서쪽으로 16km에 있는 마을을 공격했습니다. 현재 바흐무트 남쪽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사기, 규율 및 전투 능력이 점차 저하되면서 제한된 지역에서의 공세 작전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주에서 특정 러시아 부대의 사기가 낮고 탄약률이 높아 공격 작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명령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헤르손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 지역에서 제한적인 반격을 했습니다. 코스트롱카와 스위스타복 방향으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이놀레츠강 인근 지역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밀고 밀리는 일진일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헤르손 북서쪽에 있는 지역에 대한 마을을 공격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현재 크림대교 폭발 이후 보복을 선언한 뒤 사흘째 공습입니다. 특히나 이란제 적극 드론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면서 민간인과 도시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러시아의 공습에 방공망이 뚫린 우크라이나는 즉각 나토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란제 자폭 드론은 상당히 가격에 싸 가성비 있는 무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주장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가 벨고로드 주거 지역에 이어 탄약고를 겨냥해 연이어 폭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벨고로드주 쉐베키노의 국경 추소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쿠르스크주에서도 변전소가 공격받아 두 개의 마을이 정전됐다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는 크림대교 폭발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미사일 공습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간인과 기반 시설을 포함한 전선 후방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벨고로드 등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헤르손에 대한 포격 임무도 수행했습니다. 다섯 동의 탄약고를 파괴한 데 성공했고 헤르손에서 동쪽으로 30km 지점에는 토카리브카에 폭격을 가해 15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